자, 노터스 저 선정에 오셨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 이런 요즘 또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그중에 빠지는 종목도 보입니다. 네, 노터스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노토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한번 바닥권에서 편입이 됐었던 종목인데 네. 오늘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과 같이 한번 올라주는 정배열을 유지가 하고 있고 네. 기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유효성 사업을 기반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동물식 구축 사업의 대행, 실험 동물 공급, 의약품 공급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CRO가 38%, 바이오 인프라 41%, 팬메디칼이 21%입니다. 그래서 애견 산업 관련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동사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구충제 이버멕틴이 치료제로 부각을 나타낸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전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쿠팡에 반려동물 공급, 용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제 동물 비즈니스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뭐 양시장도 다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전반적인 시총 상위 그룹들 다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노터스는 지금 3%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최근에 보면은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시면 제약 네. 바이오 업종이 이렇게 내려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고 내려가는 추세. 여기는 지금 최근에 순환매에 걸리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반면에 오늘 뭐 종근당 오랜만에 반등을 해주는 거라고 볼수 있고 종근당 바이오 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이런 움직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네. 진단키트는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단기간에는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에서 무중을 통한 효과를 통해서 올라간 상황이고 또 네. KPX 생명과학 여기도 사실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어느 정도 121선 지키고 있는데 네. 다 낙폭가대 종목에서 한 더블 정도는 지금 현재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네. 아니라 진단키트 랩지노믹스 예전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요것도 개편이 되면서 빠진 종목이죠. 지금 거의 한 더블 이상 요 종목도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고 종목은 사실 휴마시스인데 네. 터무니없는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은 잘 본다면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상한가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바이오 종목은 대장주가 사실 따라다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순환매에 걸릴 수도 있는데 안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매매할 때 조금 유념하셔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러시아 관련주는 그 지금 사야 되고 또뭐 시젠 비롯해서는 좀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전략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데 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좀 결을 달리하시나요? 지금 올라가는 중소형 제약주 보니까 뭐 상관없는 종목들이 한5% 오르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으면 20%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뭐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막상 또 매수하면 오늘 매수하고 오늘 손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조금 조심하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면서 후발주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장주가 떨어지면 후발주자는 또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그 부분에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